님디미 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잦은 염색으로 인해서 머릿결이 개터링을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. 마요네즈를 머리에 바르면 헤어팩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머릿결이 좋아진대요. 그래서 할 겁니다. 바로. 머리 두피 말고 머리 중간부터 끝 여기까지. 어? 면 와 비밀 좀 끝부분까지 처벌쇼 말할게요. 원래는 계란 노른자랑 같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계란이 비싸요. 집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마요네즈만 하겠습니다. 마요네즈 안에 계란 있지 않나요? 아닌가? 와 냄새 대박이다. 냄새가 상당히 역해요.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. 내가 오징어 같은 기분이야. 마른 오징어도 마요네즈에 찍히는 순간 이런 기분일까? 아! 네 이렇게 마요네즈를 다 처벌처벌했습니다. 엄청 처벌처벌했어요. 와 냄새 오 대박이야 냄새. 와 마요네즈가 이렇게. 그러면 30분 후에 뵙죠. 네 여러분 지금 아 기름이 상당히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. 어서 씻으러 가보자. 씻는 거는 샴푸랑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우와 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녀요. 미쳤다. 오! 여러분 머리를 다 말렸습니다. 근데 지금 대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원래 머리가 한 거의 한 70%는 말렸을 때 헤어 오일을 바르고 말리는데 이번에는 헤어 오일을 안 바르고 그냥 말렸거든요? 그러면 제가 원래 머리를 이렇게 하면 아예 여기가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. 진짜 아예 여기가 아예 뭉쳐져 있는데 이거 약간 효과가 있는 건가? 와, 냄새는 마요네즈 냄새가 나요. 와 심해. 마요네즈 냄새, 그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나요.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헤어 오일을 안 바르는 이 상태면 저 정말 만족스러운데 냄새가 안 빠졌어요.